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서원철폐. 서원철폐가 다섯 번째 주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도 머릿속에 딱 그냥. 네, 서원철폐.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의 그 어떤 포악한 그 서민, 백성 탈취, 수탈 기간, 이 서원철폐에 대해서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은 서원철폐만큼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글쎄요,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교과서 서술을 보면 흥선대원군은 재정을 확보하고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양반의 기반을 약화하기 위해 서원철폐에 나섰다. 집정 직후, 여기 집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집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정이라고 쓴 사람은 또 뭔가 이게 집권이라고 하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이런 용어를 회피한 거예요. 또 이렇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성근 박사 같은 분이에요. 이성근 박사는 자기 그래서 집권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집정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또 늘어놓습니다. 집정 직후 서원을 조사하였고 함부로 서원을 권리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동아출판사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해내며도 나아가 대원군은 지역 양반들의 근거지였던 전국 600여 개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다. 당시 서원은 면세 혜택을 누리며 백성들을 수탈하는 등 본래의 목적과 달리 변질되어 있었다. 서원은 사액서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면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액서원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알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으니까 사액서원 되기를 좋아했었죠. 정확하게 명칭 사액. 사액. 액자를 내려주는 예, 거죠. 사액. 예. 명칭, 액자를 내려준다는 것은 명칭을 지어서 내려주는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경우는 뭐 안동서원 이런 게 다 사액. 소수서원이죠. 소수서원. 예. 원래는 백운동서원인데 태계 이황의 건의에 따라서 사액서원, 소수서원, 소수라는 이름을 내려주죠. 그러면서 노비도 주고 그다음에 그 운영할 수 있는 농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안 받는죠. 지금 만약에 그 후진들을 양성하는 학원에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은 이거 뭐 완전 특혜죠. 근데 그것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국고의 손실이 생기는 거죠. 서원의 역사 보면 뭐 백운동 서원이 안양을 배양한 그건 백운동 서원이 시작돼서 나중에 이 백운동 서원이 결국 소수 서원으로 바뀌고 원래는 고위직을 지닌 관리 선정을 행한 수령을 배양하던 데고 그랬었는데 이제 서원을 자꾸 세우니까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문중에서 또 이 서원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 배양한다고. 그러면서 그것 하나가 서원을 세워서 자기 조상들 배양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중의 권위가 되고 또 내세울 수 있는 권위가 되고 중요한 것은 혼인을 할 때 우리 이러이러한 서원이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서 어디 함부로 우리 집을 넘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넘볼자리를 넘봐야지. 인조 때가 되면 이제 영랑감사 임담의 상소에서 이 서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숙종 때가 되면 적극적인 이제 제재가 시작되고 영조 때 되면 이제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립을 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무슨 사, 충렬사, 강한사, 무슨 무슨 우 이렇게 이 사자나 우자를 붙이는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제목은 무슨 무슨 사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서원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원의 문제에서는 하양동 괴산에 가면 하양동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만동묘도 있고 하양서원 괴산 예예 예, 괴산에 괴산이면은 충북도 충북 괴산 예 충남 아, 충북 괴산이죠 충북 괴산 거기 가면 이제 하양구곡이라고 있습니다 하양구곡 예 네. 거기 가면은 이제 사학하는 사람들은 뭐 99%는 다 한 번씩 갔다 오는 자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풍경도 아주 좋습니다. 우암 송시열이 거처했던 그 어떤 공부하던 자리, 그거는 밤이면 밤에다 물소리를 쫙 내려가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양서원이 있고, 그 우암 송시열 배양한 화양서원도 있고, 또 만동묘가 있습니다. 만동묘.
근데 이런 서원들이 차츰 백성들에게 이제 고초를 가합니다. 왜냐면은, 백성들에게 이번에 무슨 무슨 제사를 지낼 테니까, 쌀을 얼마 갖고 오고, 조를 얼마 갖고 오고, 콩을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갖고, 그것을 요구하는 문서가, 이제, 문서에다가 화양동 서원이라고 딱 검은 도장을 찍어요. 이게 먹목자에서 패거든요. 목패거든요. 검은 도장이 찍힌 이 문서가 목패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일반 백성들은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갖다 바쳐야 할 것이 없을 경우. 못 받으면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 사적으로 행하는 형벌. 그럼 일종의 그런 권한이, 엄청난 권한이 주어진 네. 거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함부로 했다가는 그냥 심지어 뭐 눈알까지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 다른 거는 빼더라도 이 형군을 갖고 다녀요. 형틀을. 사형을 가할 수 있는 형틀을 들고 다녔다는 거죠. 양반들이.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 목표만 받으면 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예화가 조선조 사회의 성격이나 이런 걸 많이 반영한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화양동 계곡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저 사람이 노론인지 소론인지 다 안답니다. 뻐기고 가는 사람, 노론 뭐 이렇게 그런 걸 옹성거리고 가는 사람 뭐 이런 게 다 한눈에 다 보인답니다. 그게 주눅이 들어가. 예,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화양 목패라는 것은 그야말로 협박장의 대명사. 그러니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이 또 일화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발길질 당했다라든가 뭐 일화도 있는데 그건 또 다 소설이고. 아무튼 여기 이 이제 서원의 패단이 심하니까 이제 서원을 없애야 된다. 이걸 만동묘입니다. 만동묘는 명나라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신종 그리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정을 제사하기 위한 사당이었는데 이 만동묘가 창덕궁 후원에다가 이렇게 대보단을 설치하면서 이 만동묘를 없앱니다. 없앱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지내 재향 향사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만동묘도 유생들의 집합 장소로서 서원보다도 더 폐단이 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승정원 일기에 보면 그 대왕 대비가 정교하기를 서원이나 향현사를 향현사라는 것은 성현들을 배양하는 그런 사우 향현사를 설립한 것은 혹은 도학이나 절이 혹은 공훈이 있거나 업적이 있어서 세운 것으로 후세 사람들의 존경과 사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첩설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군데 서원을 대표적인 인물이 우암송치열인데 또 사설, 개별적으로 그냥 공식적인 그러니까 문중에서 하는 경우가 사설을 금지시키는 제도가 있는 것은 외람되게 함부로 세우는 폐단을 염려해서이다. 그러면서 만동매 제사는 이제부터 정철 거치고 지방위, 지방이죠. 신이죠. 편액은 대신과 예조판서를 보내 모셔오게 해서 대보단의 경봉각에 보관하고 창덕궁 후원에 있는 대보단의 경봉각에 보관하고 편액은 그대로 경봉각에 걸도록 하라. 이렇게 만동묘 편액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동묘를 철폐를 하고 그 다음에 서원을 철폐를 하는데 이 서원 철폐에 대해서 대왕대비 조씨가 했다는 것이 나중에 그 상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865년 5월 상소, 송례의 상소에 보면 삼가 듣건대 최근 만동묘의 향사를 정지하고 편액을 철거하도록 자성께서 이 자성이 바로 대왕대비 조씨죠. 전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상소 부호군 임헌례 상소에 보면 삼가 듣건대 자성 전하께서 정교로 대보단과 만동묘가 중첩되어 설치되어 있으니 만동묘의 재앙을 정지하도록 명하시고 어필로 내린 편액을 옮겨 보관하라고 하셨다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 상소 중에 요 부분 이런 글이 있죠. 결국 만동묘로 대표되는 서원은 대왕대비의 전교에 의해서 철거됐다. 예, 네, 철거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종실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교하기를 이때는 고종입니다. 서원에 신주를 모시는 것은 3대 법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성공 안유에 대해 안유가 안양입니다. 안양. 안양에 대해서 사모하는 뜻을 보인 이후 그 백운동 서원이죠.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한 사람을 중첩해서 재양하게 하여 많게는 4, 5, 6개소에 이르고 있다. 비록 사핵한 서원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한 서원 1인 1원이라고 합니다. 한 서원 외에 중첩하여 설치된 것은 예조 판서가 대원군에게 품정하여 대원군에게 아래서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라. 그러면 여기서 대원군에게? 흥선 대원군이 아까 경복궁 중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원군에게 품정하여. 네. 대원군하고 상의해라. 어떤 것을 없애고 어떤 것을 남겨둘 것인지는 대원군에서 예조판사가 대원군하고 상의해서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원군이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 대원군. 네, 그 위상이 아주 확고했네요. 그렇죠. 흥선 대원군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왜냐면은 양반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셀 거니까.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국왕의 명을 받은 거죠. 흥선 대원군이 독자적으로 조정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철폐하고 이게 아니죠. 지금 교과서는 그런 인상을 주게 굉장히. 인상을 주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놨죠, 아예. 흥선 대원군이 마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일을 한 것처럼. 그래서 1865년에 만동묘 제사를 정지하고 70년에는 미사의 서원은 철폐 단행합니다. 이때는 68년이기 때문에 1868년부터 1870년 1870년에 미사의 서원 철폐 단행할 때 이때는 이미 대왕 대비 조시는 수렴청정이 끝나고 안 한 때입니다. 아. 예. 수렴청정은 1866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얼마 길지도 않습니다. 해수는 3년이지만 만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871년에 전국의 서원을 대상으로 1인 1원만 존속하고 나머지 첩설 서원은 모두 철폐랍니다. 그때 남겨진 서원이 47개소죠. 이때 1871년이니까 고종의 명의에 따라서 고종이 예조판서에게 어떤 것을 남겨도 존속할 것인지는 대원군과 상의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종은 이제 이렇게 흥선대원군에게 품정하여 시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예. 모든 교과서에서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냐면은 근세 조선 정감, 대한 개년사, 그 다음에 몇천 학년의 몇천 야록. 그런데 이 근세 조선 정감, 대한 개년사 이러한 것을 또 교과서에 사료라고 또 써놨습니다. 이게 사료, 대한 개년사, 근세 조선 정감 이렇게 또 사료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야사네요. 야사인데 이 교과서 집필자나 또 논문 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원전에 대한 뭐 이해가 없겠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시기 전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어땠습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제 감이 잡힐 거 아닙니까? 민비하고 워낙 치열하게 다퉜기 때문에. 아, 그것도 민비하고 다투는 것도 민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민비는 더군다나 사실광 그 역사서에 기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은 거의 야사.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안 서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나름대로 기계가 있었죠. 상당히 기계가 있었는데 너무 관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73년도에 그 면암 최익현이 상소를 해서 소를 올려서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최익현이 그렇게 상소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배도 가고 그럽니다. 흥선대원군은 결국 국왕의 명에 따라서 47개 서원의 존폐 여부를 어떤 것을 존속시킬 것이냐, 철폐시킬 것이냐 결정하는 실무를 맡은 사람이죠. 예조판서와 상의해서.
근데 왜 저렇게 이제 참 저게 국사학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건 이거는 뭐, 사실을 기술해야 될까? 예. 네. 사실이 있거든요. 국가 공식 기록에 다.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교과서에 이렇게 근세 조선 정감에 나온 내용 다 써놓고, 근세 조선 정감, 박재영의 근세 조선 정감, 대한 개년사, 정교의 대한 개년사, 몇천 학년에 몇천 나록, 이렇게 야사를 그 당시 정사가 있는데도 야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운철패가 이제 끝나고 다섯 예. 번째. 어쨌든 참 서원철패도 보니까 국사학계가 이제 선배 학자들이 또 기술해 놓은 거를 뒤집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막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만수산 들은치기 어떻게 하리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온 것 같은데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